자, 그럼 천천히 하나하나 해결해 볼까요? 지금 잠깐 제가 줄을 풀어볼게요. 줄을 풀어볼 테니까 어떻게 하나 조금 보게. 드디어 기다렸던 시간. 긴 시간 묶여있던 줄에서 자유로워지자 터덜터덜 자리를 피하더니 힘없이 집안을 배회하는 녀석. 아니, 넘치던 힘은 어디 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마 지금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 주변에 돌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집이 아까 내가 생각했던 그 집 맞나? 나 어떻게 행동하면 좋지? 이거 고민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 겪는 일에 무척 당황한 듯한데요. 감독님, 근데 저거 인형 아니죠? 이때 같이 하면 좋은 교육이 있답니다. 일명 집안의 주도권 가져오기. 빠밤. 이때 저라면은 우리 보호자님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강아지 따라갈까요? 곁을 따라다니며 뚜베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또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저 친구한테 너가 짓는 건 나는 서포트하지 않아. 너가 짓는 건 서포트하지 않고 이 사람 내가 관리할 거야. 너가 뭐라고 하지 마. 그것만 딱 전달하면 돼요. 아, 집안에서 막무가내였던 뚜베를 따라다니며 이 집의 주인은 나. 나야 나. 나 이걸 알려주려는 거군요. 그런데 녀석, 보호자가 계속 따라다니자 쇼파 위로 자리를 피합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이 친구 슬쩍 안아서 땅으로 내려볼게요. 보호자의 행동에 또다시 당황한 듯한 뚜베. 쇼파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죠? 왜냐면 이 쇼파는 상징적인 거예요. 항상 이 쇼파에 누워있다가 짖거든요. 그래서 이 쇼파에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짖음과 멀어질 수 있어요. 늘 짖었던 쇼파로부터 멀어지면 짖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도 멀어질 수 있겠네요. 보호자의 철벽 수비에 제대로 충격받은 뚜베. 뚜베 뭐 상처받은 거 아니지? 다 그 널 위한 거야. 어? 받아들여. 접근할 때도 약간 커브해서 이렇게. 그러던 그때. 어? 아니, 평소라면 바로 짖었을 텐데요. 뭐 이 친구가 짖었겠죠, 예전에는. 별다른 거 안 했어요. 줄 매고요. 여기서 가만히만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짖는 게 없어요. 짖으려고 하는 뭐 어떤 교육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짖지 않네요, 그죠? 신기하죠? 이게 단지 그냥 보호자님하고 잘못 연결되어 있던 것만 이렇게 풀으니까 그래요. 그러고 보니 보호자가 집안을 통제한 후로 한 번도 짖지 않았네요. 그 다음은 짖음을 줄이기 위한 실전 단계. 이번 교육은 반려견이 주로 많이 짖는 현관에서 시작합니다. 훈련사님, 노크 두 번만 해주세요. 딱, 딱. 저. 이 소리는 잠시만 들려도 반려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드는 현관문 소리. 뚜베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짖었네요. 네, 짖었습니다. 역시 현관문 소리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신문선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모습에서 짖었던 게 상상되죠? 예전에 이렇게 있다가 막 짖었던 게 머릿속에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때 모양을 바꿔야 돼요. 일어나 보실게요. 딱 일어나서 기다리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친구가 평상시에 누렸던 보호자님의 터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대체 뭐죠?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연습할 땐 제 생각엔 여기서 강아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똑똑똑 뚜베 이리 와. 뚜베에서 간식 주고 그 다음에 가서 괜찮아.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훈련사의 설명대로 보호자가 직접 해봅니다. 쭉. 저 보시고 기다릴게요. 뚜베 이름 부를까요? 뚜베 이름만.
현관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이름을 불러 반려견의 주의를 끕니다. 허리 피고 됐어요. 그때 간식하나 툭. 잘 따라오면 간식으로 보상.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 직선으로 쭉 가볼게요. 강아지가 이 현관까지 못 나오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네. 손바닥 슬쩍 보일게요, 이 친구한테. 아, 좋아요. 하품 하나, 둘, 셋. 현관에 별일 없다는 걸 알려주는 과정인데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문 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닫고 터벅터벅 걸어서 강아지들한테 내 냄새만 맡겨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온 보호자가 아까하고 바뀌지 않았어요. 반려견을 다른 곳으로 유인. 보호자가 대신 소리난 것을 확인하면서 네가 오지 않아도 이곳은 괜찮아. 별일 없어. 어떤 소리에도 짖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니 예민하던 현관 소리도 극복해냅니다. 칭찬해 칭찬해. 보호자님은 난 이렇게 살 거야가 강하게 보여줘야 돼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너가 적응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저 친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었는데 이제 사는 방식이 바뀌니까, 대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죠. 뚜베야, 억울해하지 마. 다 널 위한 거야. 근데 걔들은 다 적응해요. 걔들은 항상 보호자가 살겠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온 지구에 걔가 다 있는 거예요. 어디든 섬이든 뭐 육지든 개가 다 있죠. 그 뜻이 개들은 항상 사람이 살겠다라고 하는 방식에 항상 순응하고 적응해왔어요. 그러니 가족들 포기 말고 출산일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지점 교육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비장의 무기 클리커. 그 사용법을 몰라 고생했었는데요. 훈련사와 함께 제대로 배워볼까요? 제가 클리커 알려드릴게요. 아까 알려주신 걸 보니까 정말 잘 짖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이 클리커가 이런 거죠. 소리가 나면 간식을 먹게 된다. 소리가 나면 간식을 먹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이 클리커 소리에 이 친구가 간식을 곧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 클리커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클리커 소리를 좋아하게 만들고 다음 단계는 올바른 행동을 할 때 클리커를 누르고 간식을 줍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저 안에 들어가기를 바래요. 이 친구는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랄 거예요. 클릭 소리가 났고요. 간식을 먹어요. 뚜베의 경우 쇼파가 아닌 곳에도 잘 있도록 계집 훈련을 병행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행동을 내가 만들고 싶고 강화하고 싶을 때 클리커를 쓰면 정말 좋아요. 계집에 들어가면 기분 좋은 소리도 듣고 간식도 먹고 내 집처럼 편안함은 덤이에요. 완전 대박이죠? 자, 멀어져 볼까요? 잘 따라온다면 한 단계 업! 과연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클릭이 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소리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때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거죠.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개 집으로 향하는 뚜베. 잘했으니 간식 보세요. 우리 뚜베 참 잘 따라오죠? 내친 김에 현관으로 거리를 넓혀봅니다. 그런데 현관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있다죠? 자발적으로 보호자님이 여기 있을 때 자기 혼자 저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현관에서도 딸깍 소리를 듣기 위해 집에 잘 들어가겠죠?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해봅니다. 예, 그거예요. 바로 그거. That's right. 이 과정을 통과했다면 다음 단계도 도전해보세요.
이게 연습이 되면 이제는 하우스라는 말을 입힐 거고요. 하우스라는 말을 익히게 되면 이 문을 열고 하우스라고 할 거예요. 여기만 와도 가고 이 문소리에도 가고 네 어서오세요 라는 말에도 저길 들어가게 되면 벌써 세 가지 상황의 강아지는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럼 얘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들어가 있을게. 점점 택배든 뭐 손님이든 밖에서 쿵 소리 나는 것들도 이제 괜찮아지죠. 하우스. 어떤 외부 자극에도 하우스라는 말만으로 집으로 고고.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하나 줘. 이번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한 뚜베 사회성. 이에 대한 교육도 배워봤습니다. 너구나. 뚜베와 친해지기 위해 흔쾌히 시간을 내준 귀여운 친구. 친구 안녕. 녀석 어김없이 짖네요.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까칠한 녀석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이번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무서워? 진짜 먼저 무섭지 않게 무섭지 않게 제일 안전하게 할 거야. 뭐 다가가거나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너무 막 무서워하지는 마. 알았지? 안전한 교육을 위해 넓은 곳으로 장소를 옮긴 훈련사. 들뜬 마음에 달려오는 시호. 교육 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강아지 있을 때는 막 뛰면 쫓아올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 이때 그냥 이 친구한테 손 이렇게 해봐. 아니야, 너무 가까이는 말고 이렇게만 해봐. 그렇지. 그리고 살짝 우리 앉아볼까? 그냥 이렇게 있어볼게. 되게 겁 많은 친구거든. 근데 우리가 막 뛰어다니고 조용히 멀리서 바라보니 뚜베도 편안한 모습. 아이도 강아지도 놀라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천천히 같이 걸어봅니다. 저기 앉아 있으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옆으로 갈게요. 시호가 이렇게 같이 있어본 적은 많이 없죠. 거의 대부분 와 하고 이제 뛰어가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는 아이 모습 보여주고 간식 좀 던져보실까요? 여기다가 시호가 좀 던져볼까? 간식? 뚜베 라고 하면서. 맞아, 잘했어. 이 녀석 괜찮은 녀석인데? 그렇지. 우리 또 움직일까?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사회성에 무슨 도움을 주죠? 이런 친구가 이제 뭐 달려들지 않고 뭐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뚜베 안녕 하고 간식 하나 주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같이 가는 것이 서로의 사회성에 되게 좋아요. 옆에서 천천히 걷는 동안 많이 친해진 듯한 시오와 뚜베. 이렇게 한 명씩 친해지다 보면 아이를 보고 달려드는 일 없겠죠? 시오가 너무 잘해줘서 짖지도 않고 잘 있는다, 그지? 나중에는 간식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던져줘. 네. 그러면 친해질 수 있어. 그리고 되게 애교 많고 착하대. 거짓말 하는 것 같지? 그거 사실이죠? 근데 저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친구랑 놀기로 했대요. 아, 진짜? 그래, 알았어. 친구랑 재밌게 놀고 갈 때 간식 하나만 툭 던져주고 뛰지 않고 갈 수 있어? 네. 오케이. 다들? 여기다가. 됐어. 그리고 걸어가주면 너무 고맙겠어. 어이, 고맙다. 뛰면 안 돼. 점점 빨라진다. 유예이, 일발. 이거는 사회성은 어떤 마법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도 필요하고 관계가 짙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사회성은 마법이 아닌 꾸준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셨죠? 지금까지 제가 너무 몰랐던 게 너무 많았고요.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태어나는 애기랑 좀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아지 둘 다 건강하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속할게요. 아기랑 잘 지낼게요. 뚜베도 목청 자랑은 이제 그만. 교육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도망만 치더라고요. 메리야, 친구. 친구, 친구. 집 말고는 세상이 무섭죠. 밖이 다 무섭죠. 메리야, 친구들 노는 것 좀 봐봐.